피의자 사과문만 벌써 2번 받게 된 조병규. 이쯤 되면 학폭 논란에 대해 무고함을 줄곧 호소해온 그의 목소리에 보다 귀 기울여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 학창시절 조병규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글을 인터넷에 올려 논란을 촉발시킨 게시자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공식 사과문으로 허위사실임을 시인하고 고소인인 조병규의 선처를 시도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이 벌써 두 번째로 조병규는 지난 2월 학폭 논란에 휘말리게 한 최초 게시물 작성자로부터 비슷한 내용의 사과문을 전달받은 바 있다. 한 관계자는 7월 27일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 중이던 조병규의 학폭 주장글 관련 경찰 수사가 피고소인이 허위 사실이었음을 반성하는 내용의 공식 사과문을 제출하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해당 사과문은 7월 26일부로 조병규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 전언에서 이목을 집중시켰던 또 다른 대목은 조병규가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이번 학폭 논란이 전혀 사실과 다름을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 다수를 직접 제출했단 점이었다. 관계자는 조병규가 경찰에 전달한 자료와 관련 피의자들이 학폭 의혹을 지적한 시기였던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교 생활 기록부 전체 여기 담임교사와 동창생들의 상세한 진술 등이라고 설명하며 논란의 게시글 들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함에 앞서 무고함을 스스로 입증해 보이겠다는 조병규의 의지 표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 조병규는 그동안 학폭 의혹을 불러일으킨 게시글과 관련 사실 무근임을 일관되게 강조함과 아울러 명예회복의 목적인 고소고발 등 강경 자세를 고수해왔다. 이와 맞물려 최초 게시물 및 이번 두 번째 게시물 수사 모두 공식 사과문을 통한 선처 호소로 결론나며 논란에 휘말린 조병규의 입장에선 억울함 짙은 내상만 입은 격이 됐다. 소속사는 위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배우 조병규는 자신의 학생 생활 기록부를 포함하여 자신의 학창 시절을 가까이 지켜본 선생님들과 다수 동창생들의 진술 및 증언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 또한 사실이다라며 외국 국적의 인명글 작성자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특정되어 신원이 확보되었으며 피의자 국내 입국 시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도 소속사는 조병규 회우와 관련한 근거 없는 게시글 및 악성 댓글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